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 약간 엄두가 안 나. 아... 진짜 무슨 성 같아 캐슬. 아... 미세먼지 봐라 미세먼지. 아 이거 한강 찍어야 되는데 씨,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강 다 지나갔어. 아 한강 찍어야 되는데 한강이 싹 다 지나갔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음악 미키 꽝소입니다. 약 500m 앞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제주살이를 하려고 방을 몇 개를 봤는데 그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방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요 캠핑카를 목포 여객선에 이제 실어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요 캠핑 구간입니다. 이런 씨. 웨스트 마운틴 서산 언저리마다 나를 안기고. 날씨 미쳤다 진짜. 어이구 울자. 여기는 이제 빅워터입니다. 대천. 이게 아닌데. 빅워터. 아직 한 2시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제주도 가는데 이렇게 길로 가니까 뭔가 제주도 가는 느낌이 아닌데. 지금 개미핥기 형한테 가는 느낌이야. 와, 6시간 운전. 이게 아닌데. 아, 6시간 운전해야 합니다, 진짜. 와. 그래서 올 때는, 아, 진짜 다 먹어요. 지겨웠는데. 뭐야. 가다가 정면 충돌하는 거 아니야? 그 전설의 그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에서 말 타다가 넘어지는 할아버지. 와, 내 입에다가 좀 던져주지. 네? 아니, 제 입에다가 좀 던져주지. 이걸 내가 먹어야지 조회수가 나오는 거지, 이거. 이게 아닌데. 가자! 내가 먹어. 지금 가는 곳은 포미식육식당이라고 인스타그램 맛집이 아니라 이정격투이 카페, 거기서 상남자들이 먹는 그런 목포의 로컬 식당입니다. 예약 2명이요. 와, 부모님 등골 빼먹은 거 이후에 제일 맛있네. 와. 미숙길 어머니 젊은 우리 엄마 생닭발입니다. 생닭발.
사람이 난조로 말해야 돼. 사람이 나 혼자 전략이 있어. 아, 생각보다 괜찮네. 비가 오네. 비가 와. 아이, 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캠핑카를 가지고 초호화 크루즈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300m,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와, 저거구만. 초호화 크루즈선. 과속 감지턱이 있습니다. 야, 지금 또 시끄럽네. 퀸 제누비아 2. 여기가 이코노미? 이코노미에요. 아, 예. 강하나 송신호 하시는 게 평일날 268,000원이에요. 평일날 268,000원. 네. 주말은요? 294,000원이에요. 아, 294,200원. 예. 야, 개편한 세상. 와. 오. 여기는 정면 뷰라 뷰가 괜찮아요. 여기 와이퍼는 없나요? 와이퍼? 와이퍼. 여기 막 이슬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제가 그 밖에 나가가지고 나가서 저기서 이게 닦을 수 있어요? 아니요, 밖에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주정에 54만 9천 원. 와. 아, 예. 확실히 다르네. 스위트룸이랑 VIP랑 확실히 저기 창문이 깨끗하네. VIP라서. 야, 배에서 배에서 마사지라 말도 안 되는데. 혹시 제가 누군지는 아세요? 네. 아, 진짜로요? 네. 아는 게 뭐 우차사, 코빅 뭐 여러 우차사. 아, 우차사. 네. 그걸로 이제 알고 계시는 거. 중간 중간 한 번씩 유튜브 보면 구독을 안 누르셨죠? 도와드릴게요. 아. 구독 안 누르셨어요? 네. 아, 요건 뭡니까? 화장실. 야, 아니 샤워를 하면서. 제주도로 가네. 아, 제대로 된 우리 방입니다. 스위트룸. 와. 와. 근데 VIP 룸이 약간 또 좀 다르네. 아하. 여기 로마 바게트 있고 이제 광고니까 제가 다르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바게트 세븐 트웰브 있고 그다음에 오션뷰 안마룸 있고. 아, 또 여기 유튜브 촬영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정의 용돈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이게 아닌데. 시원하게. 네. 우리 방인데. 현남 괜찮다. 가수가 없네? 이게 아닌데 도망가자. 폭망이다, 폭망이야, 진짜. 가자, 노래 부르기 짜증난다. 아이씨. 뭔가 장대하다, 장대해.
삼촌 뽀뽀. 삼촌 뽀뽀. 감사합니다. 야, 오징어 숙회가 있네. 병촌 순대가 있고. 뭐 먹지? 어떻게 찍었습니까? 애기만 이렇게 안아서 찍었는데. 예쁜지 내가 봐주다가 예쁜지. 삼촌 뽀뽀. 시골 사람들은 씻고 왔는데도 본전 뽑으려면 좀 씻어야 됩니다. 이게 또 샤워를 또 한번 해야죠. 또 디테일한 자신 있으니까. 와, 너무 뜨겁다, 뜨거워. 씻고 이제 저는 취침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는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커튼도 이렇게 치고. 아이고야, 깜깜하다. 자, 취침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비행기 타야겠다. 아, 배멀미가 나네. 능지 처참. 어? 안녕. 재밌게 보내세요. 자, 와, 드디어 나가네. 라마다 호텔 형님께서 전화 오셨네. 네, 회장님. 아이고 동생, 어디야? 저 지금 제주도 도착했습니다. 이야, 제주도 좋네. 그런 유튜브 보니까 제주도 1년살이 간다고 소문이 꽉 났어. 여수를 1년살이 해야지. 여수 라마다 호텔에서 1년살이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라마다 호텔 말고 모텔이면 1년살이가 가능한데 호텔은 내가 무상 제공이지. 아하. 제주도는 계속 있는 거야? 아니요, 제주도도 이제 일단은 집을 요번에 이제 그 계약을 하려고요.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회장님이 좀 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지. 아니, 그래도 지금 주변에서 제주살이 한다고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소문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 이거 빠꾸가 힘든 상황이네. 와, 차 대박이다 이거.
저런 차로 캠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로 캠핑을 하니까 인스타 문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최소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재미난 문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오케이, 업로드. 좋아요가 1000개 미만이면 좋아요 여러 명 보기로 전환할 예정. 네, 감독님. 네. 지금 출발해서 한 30분 뒤에 도착인데 12km 걸리거든요. 아직 무게 얘기예요. 숙소는 잡았어요? 숙소도 무게 얘기예요. 알겠어요. 오세요.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 예. 아, 여긴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이제 일꾼의 탄생 변감독님. 아니 여기 근데 무슨 떡이에요? 떡이 아니고 네. 빵? 뭐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오메기 떡에서 출발한 거예요? 뭔가 다른데 그런 거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먹고 싶은 분은 어떻게 주문해야 돼? 전화로 주문해야 되는데. 아, 전화. 네, 전화로 주문해야 되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없고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한 20판 정도밖에 안 돼요. 드시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주문하지 마세요. 하루에 20판밖에 안 나옵니다. 드시고 싶어도 못 드세요. 주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3개 5,000원이요? 미끼 향수 TV 보신 분들은 4개 5,000원 가시죠.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절대 안 되지. 저희도 지금 말차 유명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데 말차는 말꼬리 같은 거 잘라가지고 어떻게 제 유튜브 여기 밑에 전화번호 한번 띄워요 말아요? 아, 띄워주세요. 여기로 전화번호 나갑니다. 아니 뭐, 아니 이거는 드셔보셔야 알아요. 진짜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없는 맛이죠. 그치? 네. 형수님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너무 이뻐서. 아니요,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요. 야, 펄쩍 뛰네.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잘 치다가 잘 놀다가. 네. 생고기는 아니죠. 요즘 유튜브 보고 어때요 인기가? 다양한 거 인기가 일반인. 거기서 한번 연락 왔다면서요? 어디? 돌싱글즈에서.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대박이다. 오면은 할 거 많아요 진짜. 태풍 오는 날 국수 먹방 이런 거 해야 돼. 태풍 막 죽어 그래.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좋아요 하나. 이야, 좋아요 하나. 흰남노를 정통으로 맞았는데 어떻게 좋아요 하나가 나오지? 아니 나 그런 관심 없고 오늘 그냥 제 통으로 먹을게. 난 원래 통이 되거든. 계약금 쏘면 되나요? 아, 제가 가서 등기부를 확인한 다음에 안전한지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와, 진짜. 아, 제주도에 이제 진짜 제주살이가 시작되는구나. 여러분들 진짜 여기가 미키 강수의 제주 집입니다, 여러분들.